아픈 몸으로 두 아이들의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가 뜨지? 가을이다, 가을.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왔어요. 나중에 불러드릴게. 하나. 오후 4시까지만 딸들과 잠시 안녕입니다. 콧물이 조금 흐르기는 하는데 네네. 완전 약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돋거든요. 아, 옷을 한번 볼게요. 네네네, 예. 봐주세요. 네, 열은 없었죠? 열은 전혀 없었어요. 네, 네, 다녀오세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는 영금 씨. 아이들이 없으니 집안은 적막강산. 그런데 영금 씨의 표정이 조금 전과는 다릅니다. 엄마 다리 아파도시나. 온몸이 돌이라도 된 것처럼 딱딱하게 굳는 것만 같은 항암제의 부작용. 이거는 늘 매일매일 리셋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야 꺼내 보일 수 있는 고통. 전이가 되고 있으니 당장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할 상황. 그 후로 1년간 그녀의 마음은 몇 번을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왜 날까? 왜 하필 나지? 나는 그렇게까지 생활 습관을 잘못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유를 자꾸 찾기는 됐는데 사실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있어서 자책을 하다가 이유를 찾고 싶어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내가 암이라는 걸 인정하는 단계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저도 그때 휴직 쓰면서 아기 돌보고 있었는데 뭐 와이프가 막 항암 효과 때문에 막 뒹굴고 있을 때도 내가 진짜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주사 놔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시련이 왔지? 뭐 그런 원망?